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디 졸라이님 별사탕으로. 네. 네, 역시 남자와 여자는 다르군요. 누나 전화번호 두 번만에 생각났어. 그러면 누나들 다 넘어간대잖아요. 이게 번호가 빨리 생각났단 말인가 아니면 잊어버렸단 말인가? 아, 생각 끝에 오래됐는데 알아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일이 있는지 오래됐어요, 되게. 근데 그 친구는 아직도 아, 두 번만에. 그러니까 빨리 났던 얘기네. 그죠, 두 번만에. 난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야. 근데 지금. 그 가운데 번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097이야? 9799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는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옛날에 만났던 남자 그 전화번호를 지웠었는데 그 사람 생일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한번 내 감대로 눌러보자 했는데 그 남자 번호가 맞았어. 이야 좋다. 그랬다고요. 네. 이찬솔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 같으면 가능하든 아니든 옛사랑은 옛사랑으로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네요. 네. 꼭에 끝에 강조를 하시네요. 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나는 그렇게 일으켜. 음표가 있네요. 자, 네, 별사탕으로, 아, 줄라인님 또 보내셨네요. 네.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아마도 앞으로도 수요일에 약속 못 잡으실 겁니다. 중독성이 강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줄라인님이 아주 7월달에 제대로 한번. 자, 이거 재밌네요. 0120님, 수요일 코너 때 저희 집 강아지가 제 방에 안 들어와요. 시끄러워서 그런지. 네. 그렇군요. 강아지가 좀 되게 싫어하는군요. 강아지.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하면 들어오지 않을까? 아, 들어와서. 문 좀 잠깐 열어보시겠어요? 아, 좋다. 네, 자, 다음 사연은, 네. 자, 누가 읽었지? 방금. 아, 방금 제가, 예, 달바다님 거를 읽었죠. 네. 네. 자, 미래씨. 제가, 네. 송영화님. 안녕하세요. 정은오빠, 현민오빠, 미련이. 저도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요. 네. 이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사연을 남겨요. 좋다. 연애할 때는 남들 하듯이 했는데, 중요한 건 헤어질 때였어요. 그렇죠. 평소처럼 지내고 있던 어느 날 6시 칼퇴근을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5시 59분에 남자친구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메일 보냈으니 확인해봐. 어쩐 일로 메일까지 썼나 싶어서 설레는 마음에 퇴근 전까지는 이메일을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히 6시에 메일을 확인해봤는데요. 메일 내용인 즉슨 자기가 부족해서 어쩌고 결국은 헤어지자는 거였는데요. 마지막이 차마 네 얼굴 보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메일로 보내. 너 퇴근 전까지 확인 못할 것 같아서 시간 맞춰서 보내는 거야. 건강하고 점점점. 끔찍한 배려에 저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메일 보냈다고 문자는 할 수 있고 헤어지자는 말은 문자 대신 메일이라뇨. 저는 이런 얘기는 만나서 해야지 않겠냐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만나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니 제대로 얘기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것도 아니고 30분만 얘기하자는데 이렇게 도망치더라고요. 결국 전 헤어지자는 통보를 이메일로 받은 여자가 됐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때는 미안했다. 얼굴 한번 보자. 술 한잔 하는 게 어떻겠냐. 그날 전 소개팅이 있었지만 전 또 바보같이 소개팅도 미루고 어디서 볼까? 전 남자친구 와요. 곱창 잘하는데 아는데 거기 가자. 저 다른 건 다 잘 먹어도 곱창은 못 먹거든요. 얘는 사귈 때 그런 것도 모르고 뭐 했는지 싶었지만 나 곱창 잘 못 먹는데 이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그럼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보자. 안녕. 아, 저 이 남자 뭐죠? 저 곱창 못 먹는다고 거절당한 거 맞죠? 언니 오빠들 이 남자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엎쳐.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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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야겠다. 일단 엎드려. 어, 뭐야, 진짜. 아, 진짜. 어이없네. 전 뭐, 이 남자분의 뭐죠? 마음. 그니까, 이 파트 시즌 1, 2로 두자면, 처음에 헤어질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이해는 가는데, 이 시즌 2, 이 곱창 사건은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술 취했나? 아니요. 멀쩡한 것 같은데. 이게 그거 있잖아요.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해야 되나 하여튼 계속 돌고 도는 자기 문답의 소용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로나 뭐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전화로 헤어지자고 말하는 건 아니야. 뭐 아니지. 아니잖아요. 그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럼요. 근데 지금 나는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여자친구인 사람한테 전화가 와. 어? 근데 만나러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갈 수는 없는 지방에 있거나 이래서 갈 수 없는 사람. 그러면은 전화 통화를 하면 봐봐요. 여기서부터 문제라니까요. 전화를 헤어지자고 말을 못하면은 전화 통화는 되게 좋게 끝나잖아요. 그 여자는 또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또 안 받게 돼. 그럼 그 여자는 또 피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이게 돌다가
이게 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묶인 줄에 자기가 묶이는 거예요. 던진 줄에. 그런 그 남자들의 괜한 자존심에 대한 그런 그 노래 가사 뭐죠? 어. 생각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 이별을 만든 거. 어, 생각이 맞아. 많아서 그래, 맞아. 혼자 이별을 만드는 이별을 거야. 이별을 말한 거죠. 어. 혼자서 이별을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혼자 예. 결론 혼자 내고 그러니까 혼자 막 울고 막 이런 거야. 혼자서 결론 다 내고 하는 거야. 이제 이분이 자신이 이제 이별을 통보했고 뭐 어찌 됐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관대하다 하는 거지 지금. 미안했다. 얼굴 한번 보자. 궁예다 궁예. 나는 관대하다라는 어, 느낌인 거야. 근데 여자분이 네. 어디서 볼까? 그러니까 역시 그래. 내가 보자 보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렇다. 야 곱창 아. 잘하는데 아는데 거기 가자. 어 나는 관대하니까 오늘 곱창 한번 먹어줄게. 근데 이제 아우. 여자분이 나 곱창 잘 먹 못 먹는데. 내가 먹겠는데. 해서 쿨한 척. 네. 그래 그럼 뭐 다음에 보자. 어 연락 하나 봐라. 이런 아. 식으로 생각하겠죠. 나쁜 남자네요. 근데 이럴 때 진짜 뭐 술 한잔 하는 게 어떻겠냐. 어 미안 나 오늘 소개팅 있거든. 그래 그렇게 했어. 다음에 돼. 보자. 요거보다 비수 하나 더. 뭐? 전화 일부러 한 번 더 해요. 우리 영화님께서 그 남자한테 야 그때 곱창 잘한다는데 어디였지? 왜? 오늘 소개팅 하는데 거기 한번 아, 뭐 아는 이 남자가 소, 곱창 좋아한대. 아는 오빠 곱창 좋아한대. 거기 한번 같이 가려고. 복수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럼 가 얼굴에 점 찍으시고 저기 주방에서 숨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네. 저희가 조금 이렇게 재밌게 네,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글쎄 어떤 상황인지 뭐 저희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조금 어이는 없어요. 그죠?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이 남자분이. 네. 자. 나쁜 남자였습니다. 오늘은 진짜 남자 여자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고 가네요. 그러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노래가 남과 여인가요? 어, 박선주의 남과 여. 네, 이 노래. 절부지 어렸을 때에. 절부지 어린 소녀. 나는 다른 노래 부른 거예요. 자 두 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절부지 어린 소녀와. 여행을 떠나는 이유 햇살이 녹은 거리를 선물해 주